계속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B의 4번. 릭은 동시동작이 앉아있는 동작과 팔짱을 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folded. 자, 그래서 fold your arms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fold your arms 이렇게 팔짱 끼다라는 표현이겠죠. fold your arms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온 arms는 fold의 무순어 할루입니다. 목적어 할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엔 어떤 형태로 와서는 안 된다. folding의 형태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게 with a 어떤이라는 표현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새는 어떻게 다리가 부러진 채로 다리가 부러지는 동작과 날아가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을 할수 있고 완성시키면 broken 해야 되겠죠. The bird flew away with its legs, with its leg brok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에마는 TV를 켜놓은 채로 공부를 했다. 이건요. 그래서 에마가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했습니다. TV 켜는 동작과 공부하는 동작을 동시에 해서 에마는 TV를 켜놓은 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는 따라오는 그의 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네요. 1번, 에마는 TV를 켜놓은 채로 공부했다라는 표현은 에마 스터디드 with the TV 턴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he was running with his dog. 오케이. 그래서 몇 군데 손을 좀 봐야 되겠죠. Emma studied with the TV turned on이죠. TV를 켜놓은 채로라며. 맨날 듣네. Emma studied with the TV turned on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was running. 그러면 이 상황을 그는 따라오는 그의 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는 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쳐. 그렇죠? 그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림이야. 개를 어디다 그릴까? 뒤에다가? 옆에다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안 빠르면 뒤라야 될것 같은데. 됐습니까? 이런 거 같죠? follow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follow를 하는 거야? follow를 당하는 거야? 여기 his dog 있는 하죠. 그런데 이 꼬라지로 있겠냐? 오케이. 이거 가지고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이 문장을 지금 이 문법 말고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하면 he was running and his dog was follow 다음에 어떻게 할까? was 다음에 follow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He was running, followed. 그래서 his dog이 아 got이 돼버렸네. His dog이 follow를 하는 거야, follow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his dog이 follow를 하는 거야, follow를 당하는 거야. 아 당하고 있어. 얘가 follow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응? 어?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인스타에서 follower가 있고 그렇죠. 내가 following 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influencer야. 나야. 어, 얘가 얘를 following 하는 거야. 뭐야? 얘가 얘를 following 하는 거잖아. 얘가 얘를 following 하잖아. 얘가 유명한 인플루언서야. 이게 나야. 내가 얘를 following 하잖아. 그렇지. 나는 이 사람의 follower가 되고. 그렇잖아. 무슨 was followed입니까? 'He was running and his dog was following him'이잖아. 어? 그는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개가 follow를 하는 중이야. follow를 당하는 중이야. 하는 중이잖아. 얘 따라가자. 따라가자라며 follow가. 그래서 follow me 하면 뭔 뜻이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followed가 아니고 with his dog following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with a 어떤 할 때 ing형이 와야 될지 pp형이 와야 될지를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He was running and with his dog follow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라 했는데 차이점이 보이죠? 여기에는 and란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고 얘는 전치사 구조. 그러니까 following him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번에는. 됐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문법이 to to 형법이나 enough to do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도 뭔가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없어야 될 때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난 못 쓸까? To swim. 이렇게 하면 어딘가 틀렸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린 표현이 됐습니까? 그 강이 어떻답니까? 너무 깊대요. 누구로선?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죠. To 부정사에 To swim in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The river is 아 그래요 so deep 그래서 that you can't swim in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법들 연관성이 있는 문법이고요. 그래서 with a 어떤 할 때 ing형이 올 거냐 pp형이 올 거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워크북 풀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워크북 복습하고 나서 워크북 꼭 보세요. 반복하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자, 비교 구문 문제 풀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옛날에 그래머 타파 2에서는 원급 비교 따로 배우고 각각 포커스가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컨셉은 뭐예요? 개념이죠. 폴라이트의 반대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루드라든지 또는 임폴라이트, 무례한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optimistic 긍정적인 부정적인 pessimistic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부정적인 염세적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pessimistic 한 거고 아,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이 optimistic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My kitten is as cute as
your zoo.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교 대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My kitten is as cute as yours. Yours는 그럼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Your kitten이 되는 거죠. 고양이, 새끼 고양이끼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 고양이가 너의 것만큼 귀여워. 예, 그래서 2번 줄리아, 아 줄리. 그렇죠. Julie goes shopping as often as Daniel. 그래서 둘이 쇼핑 가는 빈도가 비슷하다. Julie는 Daniel만큼 자주 쇼핑 간다. 한번 D 뭐합니까? 3번 The airplane is faster than the train. 그 비행기는 그 기차보다 더 빠르다. 비교급 비교고요. 오케이. 이거 똑같은 표현을 the train으로 하는 방법 한번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airplane is faster than the train. The train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우리말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비행기는 기차보다 더 빠르다 했으니까 기차는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됐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뒤에서 뒤에 있는 포커스에서 설명할 건데 미리 살짝 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가볼까요? 조지 Highest score in the class. 오케이. 전형적인 형태가 보입니다. 더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 the class라는 in the clas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조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그 반에서 최상급 표현. 그 다음에 5번 had the most familiar concept of all the stories. 오케이. 전형적인 형태 또 나왔습니다. 4번, 5번 공통적으로 최상급 표현이고요. 차이점은 4번은 where가 왔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누구누구들 중에서가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대요? 컨셉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뭐 중에서?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긴 글에서 잘라온 것 같은데. 뭐, 어디서 가장 많이 본 것 같은 이야기야. 식상해. 가장 식상한 개념이다. 가장 식상하네. 맨날 보던 것. 또, 맨날 하던 얘기 뭐, 뭐, 가난한 여자애가 뭐, 부잣집 남자애를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그런 얘기네. 뭐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The sun is a lot bigger than the earth. 오케이. 태양은 지구보다 어찌 어떻다고요? 훨씬 더 크다. A lot bigger, far bigger. 뭐 모르면 쓰시고요. 알면 두십시오. A lot bigger, much bigger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far bigge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ven bigger.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still bigger 쓰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5종 세트고 안 되는 거 두 개 쓰면 very나 so는 안 된다. 얘들은 so big, very big 원급을 할 때 쓴다.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3번 한번 다시 곱씹어 볼까요? 자, the airplane is faster than the train. 비행기가 그 비행기는 기차보다 더 빠르다는데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써 볼까? 그 기차는 하고 더 느리다. 그럼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 비행기보다 그렇지 이것도 가능하고 그럼 또 기차는 비행기만큼 빠르진 않아 또 그 비행기 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The train is slower
then the plane, airplan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the train is not so fast as the airplane.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not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as도 되고 so도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조금 이따 어느 포커스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냐면 열등 비교라고 하는 파트, 이 파트 시작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the train is less fast than the airplane. 그렇습니까? less 뒤에 원급이 오면 덜 어떤 이란 뜻이고, 덜 어찌, 덜 어떤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무슨 비교라고 배울 예정이네요. 열등 비교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밀리는 피터만큼 예의가 바르진 않다라는 표현은 Emily is not as polite as Peter. 자, 이렇게 한 경우에는 뭐 관로하고 이렇게 so 써주면 나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얘기하는 다른 표현은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에밀리가 피터만큼 예의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는 피터가 어쩌고 저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퍼즐이 저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표현은 more difficult than that one. more. 'This puzzle is more difficult than that puzzle' 대신 왔죠. 퍼즐 퍼즐 계속 반복하기 싫은데 같은 퍼즐이야. 퍼즐 종류만 같고 다른 거야. 동일한 거야. 종류만 같고 다른 퍼즐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The result of the exam is much better than I expected. Much better than I expected. Much better than I expected. 이 덩어리 자체 much better than I expected. 이거 참 일상 용어에서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than I expected. 오케이, 기대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표현 할 때 뭐 기대보다 훨씬 못하다 할 때는 멋지 지금 내가 얘 반대말을 알고 있냐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에이? 최상급으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much worse than I expected 하면 기대보다 훨씬 못하니 되겠죠. much worse than I expected, much better than I expected. 오케이, 그 다음에 철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 라는 표현은 iron is the most useful of all metals. is the most useful. 오케이, 그래서 metals 라는 복수니까 뭐뭐들 중에서 라는 of 복수명사 iron is the most useful. 그 다음에 나는 내 남동생만큼 일찍 일어나진 않는다. I don't get up as early as my brother. I don't get up as early as 날씨 있으니까 I don't get up so early as my brot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다른 표현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무슨 비교야? 원급 비교야? 비교급 비교야? 최상급 비교야? 둘 다 원급 비교죠. 근데 낫이 들어갔죠. 그래서 승빈아 1번 같은 표현은 뭐겠다?
Hey, Emily is less polite than Peter. 해석은 뭐야? 덜 예의 바르다. 덜 예의 바르다. 피터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Peter is more polite than Emily. Peter가 Emily보다, Emily 피터만큼 예의가 바르지 않아? Peter가 더 예의 발라. 이거 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도 똑같은 원리겠죠? 그러면 여기 시작은 뭐가 돼야 되겠어? My brother gets up 그렇죠 earlier than me 또는 뭐 I do 하든지 됐습니까? My brother gets up earlier than I do earlier than me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간 경우에 비교급 비교로 주어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수잔만큼 건강하지 않고 나는 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optimistic하다 훨씬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는 수잔만큼 건강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he isn't as healthy as Susan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o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he isn't so healthy as Susan 그래서 같은 표현은 Susan is healthier than him 맞습니까? 네. 뭐라고요? healthier than him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I am a lot more optimistic than my friends I am a lot more optimistic than my friends I'm a lot more optimistic 됐습니까? 하나 만사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일단 뭐 완성되어 있는 문장 읽어볼까요? 토니 me back soon as he could. 그래서 토니가 나한테 다시 전화를 해줬답니다. 어떻게 해줬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가능한 빨리 다시 내가 전화했을 때 토니가 안 받았는데 토니가 아 너 왜 전화했어? 라면서 바로 최대한 빨리 전화를 줬다는 얘기고 뭐 간단한 문제네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문장은 뭐다? Tony called me back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고 하기도 한다 except 됐습니까? Tony called me back except 됐습니까? 뭐 ASAP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except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ame home as quickly as possible 그들은 가능한 빨리 집으로 왔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ey came home as quickly as They could. 그렇죠. could 해야죠. Ken이 올라다가 누굴 쳐다봤어? Came을 쳐다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으로 바꿨을 때 시제를 신경 써야, possible을 썼을 때는 시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뭐, 누구누구 Ken, 누구누구 could 할 때 시제를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Lucy is 170cm tall. The baby is 85cm tall. 읽어볼까요? is 170cm tall the boy is 85cm tall 됐습니까? 그래서 루시는 170cm고 아기는 85cm니까 루시가 아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대로 일단 칸수 맞춰보면 루시 is much taller than the baby 하니까 안되네 오케이 그래서 85는 170이 되고 싶으면 얼마? 곱하기 2죠 그렇죠 그러면 루시 is 그렇죠 twice as tall as the baby 해도 되고 이거 twice를 뭐 이상하게 써놨냐?
루시 이즈 트와이스.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죠. 루시 이즈 트와이스. 그렇지. 톨러 than the baby.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칸수가 맞는 건 위에 거겠네요. Twice taller than the baby. Lucy is twice as tall as the baby. 아, 배수와 비교를 했구나. 안 했는 줄 알았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의 원급 비교의 형태를 써라. 그 얘기는 이 상자가 저 상자의 두 배만큼 무겁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자는 저 상자의 두 배만큼 무겁다 하고 싶으면 This box is twice as heavy as that box. This box is twice as heavy as. 뭐라고요? Twice as heavy as that box. 박스를 왜 또 써? 원이었으면 뭐 될 걸. This box is twice as heavy as that one. 오케이.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나보다 4배 더 나이가 많으시다. 이 말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원급 비교하라 했으니까 4배만큼 나이가 더 많다. 4배 더 많다가 아니고 4배만큼 해서 my grandfather is 4 times as old as I am. 뭐라고요? Times as old as I am. 오케이. 좀 이따가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Twice 이거를 원급 비교가 아니고 만약에 비교급 비교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쭉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케이. 계속해서 제인 ran to the classroom as fast as she can. Can 아 아니네요. ran이나 could네요. As fast as she could. 됐습니까? 1번, 2번만 배수사 비교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Mr. Kim read the newspaper as slowly as possible. 가능한 느리게 천천히 신문을 읽는다. Slowly as possible.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read 쳐다봤으니까 possible 쳐다보고 as slowly as possible 그대로 쓰라는 거 하겠습니까? 여기에 리즈를 쳐다보라 했으니까 미스터 킴도 쳐다보라 했으니까 as slowly as he can. 됐습니까? Mr. Kim reads newspapers as slowly as he can. 그 다음에 1번, 2번은 원급 비교인데 비교급 비교로 바꾸면 This box is twice heavier than that box. 그 다음에 2번 My grandfather is 4 times older than I am. Older than me.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그가 다른 사람들만큼이 아니고요. 보답니다. 어찌 두 배 더 열심히 뭐한다? 일한다. 그는 일한다 라는 누가다로 시작하죠. He works twice harder than others. He works twice harder. 두 배 더 열심히 than others. 그 다음에 나는 가능한 자주 너를 보고 싶었다. 시제는 과거고 칸수가 이러니까 완성시키면 I wanted to see you as often as I could. Wanted 쳐다보고 as often as I could.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다섯 배 더 tall하다. This building is. 오케이. 칸수상 원급 비교 배수사 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This building is 5 times as tall as that building. 5 times taller than that building. 오케이. 그 다음 그는 가능한 어찌 높이 뭐 했었다? 점프했었다. 누가? 이 책상은 뭐보다?
내 책상보다 두 배 더 크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능한 높이 점프했었다. 누가 더? He jumped as high as possible. 하든지 he could를 하든지. He jumped as high as possible. He jumped as high as he could. 됐죠? 그 다음에 this desk is twice 네? twice bigger than mine. This desk is twice bigger than mine.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은 아까도 한번 만나본 적 있죠. less 한 다음에 반드시 원급입니다. less fast란 말이야. less faster란 말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열등 비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은 뭐 than이 있으니까 뭐뭐보다 더 어떻다가 아니고 덜 어떻다라고 해석하는 거. 누구보다 덜 빨라.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 she is less fast than me. 그냥 나보다 덜 빨라. 이런 표현 열등 비교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less 다음에 원급이 와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급 앞에는 형용사의 음절수와 관계없이 항상 less를 쓴다. 이 얘기는 왜 했냐? 자, hot의 우등 비교급은 뭐야? hot의 우등 비교급은 뭐예요? 비교급은 hotter죠. 그렇죠? beautiful의 우등 비교급은 more beautiful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덜 뜨거운 뭐다? 덜 뜨거운 less hot, 덜 예쁜 less beautiful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om and Becky 세 명의 나이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om and Anne are less older than Becky. 해석은 뭐겠어요? Tom과 Anne은 Becky보다 덜 늙었다. 그럼 누가 연거하단 말이야? Tom and Anne이 연거하고 Becky를 주어로 바꾸면 Becky is older than Tom and Anne.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뭐하고 같다고요? Becky is older than Tom and Anne 하고 같은 뜻이고 His film is less creative than hers. 그의 영화가 어떻답니까? 덜 창의적이다. 안 창의적인 게 아니고요. 덜 창의적이다. 누구의 것보다? 그녀의 것보다. 됐습니까? 그의 영화는 그녀의 영화보다 덜 창의적입니다. His film is less creative than hers. Tom과 Anne은 Becky보다 덜 늙었어요. Tom and Anne are Becky.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참 안 해봤는데 Her film is로 바꾸면 Her film is more creative than his 하면 되겠죠. Her film is more creative than his.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벌써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만큼 뭐뭐 하지 않은 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다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뭐 할 때 만나면 이거 했는 거 기억나죠? 뭐 설마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지. 이거 할 때 해봤죠? 됐습니까? 이게 뭔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문제가 Emily is not as polite as Peter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Emily is less polite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고 또 이렇게도 Peter로 주어를 바꾸면 또 우리가 이미 뭐 쉽게 알고 있던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비교 표현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e actress is less popular than the actor. 그 여배우가 어떻답니까?
덜 인기 있대죠. 그 남자 배우보다 여배우가 남자 배우보다 인기가 좀 덜해요. The actress is not as popular as the actor. 여배우는 그 남자 배우만큼 인기가 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배우는 남자 배우만큼 남자 배우보다 덜 인기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뭐였고 The actress is less popular than the actor. 여배우는 남자 배우만큼 인기가 있진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Actress is not as popular as the actor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Okay, brave 알죠? Okay, brave 반대말 C로 시작하는 거 배운 적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Okay, 그 다음에 뭐 tired 같은 경우에 E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 나실래나 모르겠네. 비교적 예 tired E로 시작하는 같은 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참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인데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Exciting, comfortable, clever, adventurous. 컴포터블의 반대말 됐습니까? 뭐 클레버의 반대말은 뭐 여러분 잘 아잖아.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말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고향은 런던보다 덜 유명하고 그는 그의 친구만큼 예의 바르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49. 자, 뭔 얘기 할 거냐? 비교급 앤드 비교급도 할 거고 더비더비 할 거랍니다. 오케이. 비교급 앤드 비교급 하면 선생님이 이거 하는 거 알죠? 됐습니까? It is getting. 이제 곧 장마가 끝나면 It will be getting. 장마가 끝나면 it will be getting 장마가 이제 다음 주쯤이면 끝나는 것 같던데 it will be getting hotter and hotter 아니겠어요? 그렇죠? it will be getting hotter and hotter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더 더워질 것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현대 그 모던 아트 있죠. 모던 아트 현대 미술 하는 사람들 뭐 바우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바우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바우하우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less the better가 모던 아트의 모토였습니다. The less the better 뭔 소릴까? 그렇지. 더 적을수록 더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깐 뭐 한번 보면 오케이. 이게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죠. 오나먼트가 아주 컴플렉스하죠. 그렇죠? 아주 컴플렉스한 이러한 오나먼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 그렇죠? 장식도 많고 아치 형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고딕 다음에는 네? 세계사에서 네. 배웠나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까? 네. 네. 그 다음은 바로크 양식이 바로크 양식. 바로크 양식에 다양한 오너먼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려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에 있는 뭐 바로크 양식의 다른 뭐 그림이라든지 예술 작품들 고딕 양식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뭐
뭔가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엔 로코코 양식이죠. 그래서 고딕, 바로크, 뭐 로코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봐도 장식이 아주 막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쵸? 로코코 양식. 보면은 뭐 되게 고풍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시대가 오냐 하면 뭐 서서히 뭐 이때 이미 로코코 할 때는 뭐 르네상스는 지났을 때인데요. 뭐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뭘 칠 거냐면 오케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건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됐습니까? 선하고 면, 뭐 점 이런 것만 남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우하우스 운동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근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뭐였다? The less the better. 됐습니까? 아, 뭐 로코코 양식 뭐 이렇게 복잡해. 됐습니까? 좀 줄여봐. 단순하게 좀 만들어봐. 그래서 더비 더비에서 뭐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더 하이어, 더 콜더, 뭐 과학적인 그런 사실이죠. 더 하이어 더 콜더. 그렇죠?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요 안에서 얘기죠. 됐습니까? 뭐. 에베레스트 해봤자 요 정도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이게 높이죠? 이게 기온 그래프죠. 기온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올라갈수록 더 하이어, 더 콜더. 대기권 안에서 얘기입니다. 성층권에서는 더 하이어, 더 핫터죠. 중간권에서 다시 이렇게 되고 뭐 여기 뭐 오로라 볼 수 있니 뭐 이게 가장 안정된 대기층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됐습니까? 아 아니다 미안 성층권이 안정됐구나. 미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자 그래서 비교급 엔드 비교급입니다. 다시 이 그래프 점점 더 뭐뭐 해준다 이런 뜻으로 more 원급인 형태에는 more and more famous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more famous and more famous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하겠습니까? 됐습니까? more and more famous 이렇게 한다. more famous and more famous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eather got hotter and hotter in the afternoon 이고요. Gas is becoming more and more expensive. 요즘 얘기인가 보다. 그치? 요즘 이렇잖아. 그치? 그래서 요즘을 무슨 시대라 그래요? 삼고시대라 그래요. 삼고시대. 어? 고물가. 그러면 또 고물 가격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가 높아진다고요. 고물가, 고금리, 그 다음 뭐 고환율 시대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이런 거를 이제 슬슬 니들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영어 지문에 이런 경제 용어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고물가에 대한 얘기야? 고금리에 대한 얘기야? 고환율에 대한 얘기야? 고물가에 대한 얘기죠. 그쵸? 오케이. 고금리. 금리가 뭐였더라? 영어로 내가 금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금리가 영어로 뭐다? 아이고 여기 입 빠졌네. Interest rate을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Interest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다? 이자율, 이자라는 뜻이 있어. 이자 비율. 됐습니까? Interest인데 이자란 뜻으로 곧 내년이면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High interest rate. Okay. 환율은 뭐지 그나저나? 뭐가 환율이에요? 고개 콕 쳐박고만 있지 말고 뭐가 환율입니까? 주로 어느 나라 돈 바꾸는 거 얘기하겠어. 달러화랑 바꿀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어제는 1달러 사는데 만약에 1,000원이었다 치자. 그럼 얘가 1달러 사는데 어떻게 되면 환율이 높아지는 거지? 뭐 1,200원쯤 되는 거. 이런 게 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환율이 높아지면 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상황,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상황에서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그렇죠, 불리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만약에 뭐 석유 1리터에 100달러였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석유가 거래되진 않잖아.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데. 그러면 1리터에 100달러였다 치자. 그러면은 어제는 우리가 1000 곱하기 뭐 하면 살 수 있었다. 1000 곱하기 100이라는 우리나라 돈을 주면 살 수 있었어. 근데 오늘은 얼마를 줘야 살 수 있는 거야? 1200 곱하기 100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수입 물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렇죠? 물건을 팔 때 수출이죠. 수출. 수출은 유리해질까 불리해질까? 수출은 유리해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얘가 만약에 5만원짜리 물건이 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기 쉽게 1,000원짜리 물건이 있다. 그렇죠? 아니 더 쉽게 1,200원짜리 물건이 있다. 그러면 얘를 환율이 높아지면 얼마 더, 이게 이제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실제로 파는 가격을 어제 1달러에 팔아야 됐다면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그쵸? 뭐 더 싼 가격 정확하게 얼마인데요 선생님? 알았어 씨. 뭐 이거 곱하기 1200, 아 이거 곱하기 1200이 아니고 이거 곱하기 뭐 하여간 뭐 0.85달러 정도 되려나? 0.85달러. 1달러에 팔던 걸 0.85달러 정도에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파는 가격을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출할 땐 유리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수출이 잘 될까 안 될까? 수출이 잘 안 돼. 왜 잘 안 될까? 국제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물건을 살 만한 여유가 없고, 일본 사람들도 살 만한 여유가 없고, 유럽 사람들도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만 최악의 환경인가, 최악의 환경.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 비싸게 주고 수입해 와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값은 자꾸 올라가. 기름값 자체가 올라가는 데다가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기름값 올라가는 거 플러스 환율 때문에 비싸지는 거를 다 적용해서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그래, 어쨌든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싸게 시장에 내놓을 수는 있는데, 싸게 내놔도 국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수출이 잘 안 되겠죠. 이럴 때 대통령이 좀 잘해야 될 텐데. 그쵸? 잘하고 있죠? 그쵸? 됐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하겠지 뭐. 됐습니까? Yes, gas is becoming more and more, 그러니까 more expensive and more expensiv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뭐 가스를 꼭 가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름값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유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더비더비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한이고 The older he grows, the weaker he becomes 하고 있네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약해진다. 뭐 할수록 뭐 한다죠. 이거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As
as가 나와서 이게 접속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오고 누가 더 나와야 되겠죠. as he grows older, as he grows older, 그 다음 뭐, he becomes weaker. 하고 같은 문장이다. As he grows older, he becomes weaker.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원칙대로입니다. 접속사 있고요. as는 뭐뭐 함에 따라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grow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이거랑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개죠. 됐습니까? as he gets older 자라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지금 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더는 지금까지 이 앞에까지 우리가 비교 표현에서 더는 최상급이랑 놀았죠. 그쵸? 근데 얘 드디어 비교급인데 더를 원래 그 원칙적으로는 비교급은 더를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표현 더비에서는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해. 분명히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뭐야? 무슨 사가 꼭 있어야 돼? 그렇죠.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얘는 원래 문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문장이야. 근데 이렇게 쓰기로, 그래서 이건 어떤 표현이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렸지만 이렇게 쓴다. The more, the better, the less, the better 이런 것처럼.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이 주어 동사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하기도 한다? 생략하기도 한다. 됐습니까? The older, the weaker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electricity 뭔지 알죠? 우리가 뭐 브라질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만나봤죠? 그쵸? 브라질에 뭔 일이 생겼더라? 영어로 뭐 전기가 안 통해. 예, 그쵸. 그게 뭐였더라? 블랙아웃이 생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러지 마세요. 바이올렛 사람 이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opportunity. 뭔지 알죠? 그동안 저랑 같이 영영풀이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알 단어죠. opportunity. 그쵸? 같은 말, C로 시작하는 말 있죠? 그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화가 난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그녀의 노래는 점점 더 인기가 있어졌다. 젊을수록 배우는 것이 더 쉽다. 이건 편견인데요?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이 세계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지구가 깎여가지고 자꾸 작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뭐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통신과 교통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의 디벨롭먼트가 급속하게 진행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진 않겠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이거 해준 거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이거 해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많이 찾으면 혹시 이 사람 몰라? 이 사람? 이 사람 몰라요? 아, 잘 안 보이나? 이 사람 몰라요? 아, 이 사람 모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잘 안 보였어. 색깔을 바꿔볼까? 이 사람 몰라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이야. 다행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50.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꼭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원 오브 더 북북스 머니? 원 오브 더 북스 뭐 문 오브 더 최상급을 쓰면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뭐 이 얘기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이거 이제 여러분들 뭐다? 2학기 때 시험 범위에요. 자 물론 뭐 2학기 때 시험 범위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딴 것도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고1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문법이 정리가 어느 정도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개고생 하시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앞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주 뭐 아주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중3 수준에 어울리는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 해석 능력을 요구한다 했습니까? 중3 수준 중3 수준이면 이 정도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국어적인 능력. 국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지금 얘기하는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덜 어려워할 수 있다. 자,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뭐 어차피 Betty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that I know 하고 있죠. 오케이, 해석하면 Betty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볼까요? Betty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that I know. 여기에 이렇게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that은 관계사고요.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최상급이 있으니까 that을 선호하겠죠. 생략은 가능하고요. that 또는 생략. 오케이,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아, 무슨 수학공식처럼 돼있네. 오케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no, 비교급 than no 원급으로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 뭔 소리일까? 자 일단 Evan is the strongest boy in the class 이런 표현입니다.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했죠? 오케이, Evan이 그 반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Evan is stronger 했어. Evan이 더 힘이 세다 than any other boy 누구보다? 그 어떤 다른 남자아이보다도 어디에서는 그대로부터 해줘? 반에서 자 여기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절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boys 하면 안 돼.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야. 자 제가 웬만하면 뭐 이렇게 수학공식처럼 외우라는 얘기는 잘 안 해. 근데 이것만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야.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오케이, okay. Evan is stronger than any other boy. 그 어떤 다른 남자보다도. 그러면 Evan이 몇 등으로 힘이 세단 얘기야? 1등으로 세단 말이죠. 1등으로 힘이 셀라 그러면 2등은 몇 명이라야 돼? 한 명이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2등은 한 명이라야지. 만약에 Evan보다 뭐 이런 얘기는 복잡하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고요. 그 다음에 no other boy 뭐 in the class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 이 위치는 in the class의 위치는 여기는 이제 형용사처럼 취급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반에 있는 그 어떤 다른 남자보다 더 힘이 세다 했는데 지금 더 힘이 쓴 애가 몇 명이라고 얘기한 거야? no를 썼으니까 더 힘센 애가 몇 명이라고 얘기한 거야? 0명이라고 얘기한 거죠. 노를 썼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반에서 만큼 힘이 센 애반 만큼 힘이 센 애는 몇 명이라고 얘기한 거야?
명명이라고 얘기한 거죠. No를 썼으니까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Okay, no boy 또는 no the boy in the class.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누가 익히는 거다? 입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을 섞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 읽어볼까요? The strongest boy in the class. 그러니까 얘를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로 하면 any other boy in the class. 여기 반드시 boys 오면 안 된다 했어.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야 반드시. 그 다음에 더 힘센 애는 없어요 라는 표현. Boy in the class is stronger than Evan. 오케이. 그 다음에 만큼 힘이 센 애도 0명이에요 라는 표현. Boy in the class is 됐습니까? 오케이. 햄넷은 가장 유명한 희곡들 중 하나고 독도는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섬인데 이거를 다섯 네 가지 표현 방법.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섬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다섯 개의 문장 중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것을 골라라 할 때 딱이 좋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이거 도대체 B의 2번 알아요? 여러분들 맞아 나? 조금 알아요? Like a bird in 아우 뭐 이런 노래 부른 사람 있어요. 지금 한 쉰 몇 살쯤 됐을 텐데. 오케이. 그 셔츠는 이 가게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의 셔츠 좋아한다. 아, 이 책 만든 사람 연식 나오네. 오케이. 쌤은 나의 반에서 나는 더 똑똑하다. 자, 요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가지 정도 생각해 와주세요. 됐습니까? 같은 표현 네 가지, 사 가지. 비교금은 끝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을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쭉 분석해보면 이 가정법을 마무리를 못해주고 있어. 중3 끝까지 내용 안에서. 그래서 가정법에 건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만 건드리냐 하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도 제대로는 아니고 좀 살짝 스쳐가듯이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등학교 때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 다양한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마무리를 못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 문제에서 이 파트 가정법 파트가 조금 어렵게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반드시 가정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부터 하네요. 그렇죠? 자, 가정법 과거 언제 사실이 아닌데 가정해 보는 거죠? 그렇죠. 현재 사실이 아닌 거라 했습니다. 현재, 현재 또는 미래 팩트가 아닌 거를 얘기할 때 뭐 대표적인 게 내가 너라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달에 갈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갖고 있다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게 가정법 과거다. 비트코인 100만 개 갖고 있으면 뭐 요새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돈 좀 되겠지? 오, 격하게 끄덕끄덕하네. 관심 좀 있으신가 봐요. 친구들 학교에 있지 않냐? 한 명 있어. 그거 요즘 좀 어때 표정이? 매우 슬프다고. 얼마나 넣어놨길래? 20만 원, 40만 원. 그래요? 옛날에는 막 와 말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러고 다닙니까? 지인이 친구 중에 없냐? 있어. 그렇군요. 주식하는 애들도 있지 않냐? 주식은 좀 많아요. 주식 좀 많아. 요즘 표정들이 어때? 아, 슬프. 왜 그래?
뭐 무슨 일이나 한 거야 도대체. 한 대여 한 5, 6개월 전만 해도 애들이 엄청 막 활기차던 애들이. 난 그 짓을 왜 하나 몰라. 맨날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뭐 물론 뭐 투자의 시대라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활동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너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얘기. 그게 가정법 과거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어. 형태상 과거지 내용상은 과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뭐로 바꿨어? 그렇죠. 현재로 바꿨을 줄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갖고 있다면 부자일 텐데 점점점 텐데 점점점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나는 현재 그렇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가난뱅이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없이 그냥 과거 완료의 형태는 일단 헤드 플러스 PP인 건 여러분도 배웠죠? 그쵸? 그러고 나서 그냥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쓰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를 얘기하고 때 쓰는 거죠?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됐습니까? 그때 그랬더라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일상 회화에서, 대화체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면 후회라든지, 그쵸? 그때 그랬더라면, 어떨 텐데, 어땠었을 텐데,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였고요. 여기에 이제 형태가 조금 조심해야 되게 좀 복잡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would have pp 기억나십니까? might have pp, should have pp.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지 이런 눈치네요.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도 두 개로 나뉩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도 있고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는데 이때 뭐라고 했었느냐.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는데 뒤에 가정법 과거가 오면은 현재 뭐뭐 하기를 현재 바란다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과거에 그랬었기를 현재 바란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I wish I were with you now. 뭐 이런 거겠죠? I wish I were with you now. 내가 현재 바라는데 현재 너와 함께 있기를, 그러나 나는 현재 너와 함께 있지 않다. 그 점이 아쉽다. 아쉬운 표현이겠죠. 현재의 아쉬움. 그 다음에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었기를, 그러나 나는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나지 못했고 그 점이 후회스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75. 이거는 안 했었죠? 여러분 지난번 교재에서는. 오케이. 이거가 이게 7과에 나와요. 7과. 여러분 7과에 나오는 거니까 잘 다룬.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뭐 보면은 이제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Friend Minsu says as if he were a teacher. 뭔 소릴까? 내 친구 민수는 마치 지가 쌤인 것처럼 말한다. As if 어쩌고저쩌고 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내 친구 민수는 선생님이 아니죠. 근데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야, 니들 조용히 안 해? 쉬는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조용히 앉아서 자습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죠, 설마? 다행이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애 있었는데. 진짜요? 어, 그게 나야. 뻥입니다. 오씨, 무섭게 쳐다보는데? 자, 그 다음에 without buffer도 안 했을 건데 미리 얘기하면 이런 문장이 이 가정법입니다. 뭐 충분히 무슨 뜻인지 추측이 될 텐데요.
뭐 이런 거 without air we couldn't live 뭔 소리겠어 그렇죠 공기가 없다면 에이 그 계속하면 안 되지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현재 공기가 없습니까? 현재 있잖아 근데 현재 없다면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n't live.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얘를 앞으로 보내고 싶은데? 얘를 앞으로 보낸다는 거의 문법 제목이 뭐지? 얘를 문장에 제일 앞으로 보내고 싶대. 문법 제목이, 그렇지. 뭐? 부정어의 도치죠. Were it not for air.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얘기했죠 고1 때 많이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은 별거 아니에요 혼합가정법은 미리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아까 자 혼합법 가정법이 아닐 때까지는 뭐 어떤 거 배웠냐면요 뭐 아까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f I had left earlier, I would have caught the train. 그래서 언제 더 일찍 출발했다면? 네. 과거에 더 일찍 출발했다면 내가 언제 그 기차를 탔을 텐데? 과거에 그 기차를 탔을 텐데 됐습니까? 근데 나는 과거에 더 일찍 출발하지 않아서 그래도 나는 과거에 그 기차를 타지 못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은 위에 문장과 같은 말은 because I didn't leave earlier, I couldn't. 오. 짱짱한데? 지인이 아직. 됐습니까? 눈은 약간 동태 눈이 됐는데. 짱짱하네요, 그래도. 됐습니까? 분명히 언제 더 일찍 출발 안 해서, 과거에 더 일찍 출발 안 해서, 과거에 타지 못한 거야. 여기의 형태가 would have pp 됐습니까? 여기는 had plus pp 이거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요.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대로 돼 있고 had pp 뭐야? had pp 그 다음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됐습니까? 그런데 if I had studied earlier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근데 여기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여기는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떨 때 쓰는 거야? 내가 언제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과거에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언제 내 꿈을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텐데야. 있었을 텐데가 아니고. 됐습니까? 이걸 보고 혼합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정리한 혼합가정법 미리 뭐 정리해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이 섞여있는 걸 보고 혼합가정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뭐가 되느냐 하면 because 자 그래서 I didn't study hard 그쵸 여기 과거에 안 한 거는 똑같죠 근데 I can't 가 되는 거죠 I can't come through my drea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제가 됐다? 현재 시제가 됐죠. 아까 그대로 과거고 여기 과거였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이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보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교양 서적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 학교 선생님들이 권해주지 않나요? 읽어봤나요? 아, 안 읽어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 방학 때 이 책 제발 읽어두세요. 사피엔스라는 책.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해보는 책의 내용인데, 뭐 이 앞부분은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뭐 언어를 사용해서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인지혁명 그러면 이제 뭐 뭐라고 여러분 잘 설명하면 될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된 게 인지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같은 거죠, 종교. 그러면 그게 사람들을 뭐 하도록 만들었냐? 협동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그 협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의 문화, 뭐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호모라는 족 속에 속해 있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호모 속에 속하는 존재로서는 뭐 네안데르탈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때는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유인원 원숭이 이런 존재들 말고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뭔가 도구를 쓰거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존재들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사피엔스라는 종이 다른 뭐 네안데르탈이라든지 뭐 에렉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전멸시켜버렸어. 싹을 전멸시켜버렸어. 그래서 얘들이 아주 성격적으로 우리 현생 인류들은 아무래도 뭔가 다른 존재를 파괴하거나 뭐 이런 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야, 근데 이제 뭐 네안데르탈 대표적으로 뭐 네안데르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사피엔스하고 비교해보면 네안데르탈인들이 훨씬 더 뭐 신체적으로 강합니다. 육체적으로 근육도 훨씬 더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래서 1대1로 맞붙으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근데 사피엔스는 뭐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했냐면 가정법이 가능했어. 언어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직설법밖에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줄 알지 존재하지 않는 거, 사실이 아닌 걸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능력의 차이로 같이 싸우면, 전쟁을 일으키면 항상 네안데르탈인이 졌어요. 사피엔스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겠죠. 만약에 이쪽 길을 막으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 만약 우리가 저 위에서 얘들을 뭐 돌을 굴려갖고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법이란 능력은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보는 능력은 지적인 능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능에 있어서. 그래서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거나 상상해서 말할 때 쓰는 어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시점의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하니까 현재 시점의 사실이 아닌 건지 과거 시점의 사실이 아닌지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주어의 수나 인칭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형태를 취한다는 게, 만약 내가 너라면 이 뭐였더라? If I were you. 원칙대로 하면 if I was you죠. 됐습니까? 그래서 were를 써야 되는 이런 규칙이 있다. 가정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가정법에는 동사의 시제로 표현, 그러니까 시제를 동사가 어떻게 생겼냐를 보고 얘가 가정법 과거다,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으며,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인 거지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승민아?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 또는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하고, 그 다음에 if나 I wish나 as if 같은 것들과 사용한다. 그래서 뭐 if 가정법 대표적인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랑 혼합 가정법이 있는데,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뭐뭐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 할 텐데 점점점이라 했어. 텐데라고 점점점 말줄임표.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회사의 규정을 뭐 할 텐데, 준수할 텐데, 따를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너라면 if I were you, 나는 따를 텐데 I would obey the company's regula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 나는 회사 안 다니니까 니네 회사 안 다니잖아. 뭐 이런 얘기한다. 내가 너라면 뭐 그 정도 규정이면 따라줄 텐데. Obey. 바꿀 수 있는 말 F로 시작하는 I would 뭐겠어? Follow the company's regulations. Regulations. 바꿔 쓸 수 있는 건 rules겠죠. I would follow the company's rules. Regulations.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텐데 점점점이었어요. 그래서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그래서 내가 언제 너라면, 과거에 너였다면, 그때 그 당시에 너였다면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내가 언제 숙제했을 텐데, 과거에 했을 텐데,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야. 여기선 이 부분에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였다면, 내가 과거에 너였다면 과거에 숙제를 다 했을 텐데, 이거 보겠습니다.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혼합과정법은 과거에 어땠더라면 현재 또는 미래의 텐데 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gone to bed early, I would not be late for school today. 그래서 내가 어젯밤이겠죠. 어젯밤에 일찍 자러 갔었더라면 내가 현재 지각하지, 학교에 막 뛰어가면서 하는 말인 거죠. 내가 학교에 오늘은 지각 안 할 텐, 안 했었을 텐데가 아니고요. 현재 지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같은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gone to bed early, would not be late for school today. 그래서 had 플러스 pp인데 여기는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자, 그럼 얘랑 같은 표현, 다른 것들은 내가 직설법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서 못했고요. 얘는 직설법으로 바꿨으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Because I, 그렇죠. 여기에 not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직설법 과거가 돼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Because I didn't go to bed early, I am late for school today. 그래서 나는 지금 학교 지각이다. 여기에 I am late 현재죠. 여기 didn't go 과거죠. 과거에 뭐뭐 하지, 일찍 자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시제의 일치라는 파트에서 내가 시제의 일치라고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말이 되도록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랬고요. 과거에 뭔 일이 일어나서 현재 그 결과 어떻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란 것도 존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같은 경우에 I wish I were you. 그렇죠. 내가 지금 너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 주어 동사 과거형, 또 동사의 과거형도 올 수도 있고, 또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도 I wish I could swim wel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I had, 뭐 아까 I had gone to Australia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과거 당시에 호주에 갔었더라면 그때 안 가서 지금 후회한다 라는 표현으로 I wish I had gone to Australi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could ride a motorcycle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오토바이 탈 수 있기를? 현재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를. 얘가 없어져 버렸다 치자. 그러면 I could ride a motorcycle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언제 과거에 오토바이를 탈 수 있었다죠 이건. 그니까 그런데 얘는 I wish that 뒤에다 집어넣으니까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탈 수 있기를? 현재 탈 수 있기를. 그래서 I wish I could ride a motorcycle but I'm sorry that I can't ride a motorcycle. I wish I could ride a motorcycle, but I'm sorry. I'm sorry 대신에 R로 시작하는 뭐도 가셨는데. 그렇죠. Regret은 동사라 했어. I regret that I can't ride a motorcycle.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I wish I could ride a motorcycle, but I'm sorry. I can't ride a motorcycle.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네요.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과거 완료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뭐 했었기를. 과거에 뭐 했었으면 참 지금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나의 오빠가 과거의 선생님이었으면 지금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문장이네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My brother had been a teacher but I regret My brother My brother wasn't a teacher. 내가 언제 후회한다? 언제 쏘리하다? 현재 쏘리하다. I regretted가 아니죠. I regret. I'm sorry 하고 같은 뜻이고 sorry는 형용사니까 비동사 필요하고요. regret은 동사니까 그냥 씁니다. I regret that my brother was a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도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as if는 해석을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요. as if 과거 가정법 과거를 쓰면 마치 지금 뭐뭐인 것처럼 뭐 as if he were not angry 뭐 이런 거 현재 화가 안 난 것처럼 현재 화가 나 있으면서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마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티나 acts as if she were my sister. 티나가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마치 그녀가 언제 my sister인 것처럼 현재 my sister인 것처럼 Tina acts as if she were my sister, but she 그렇죠, isn't my sister. 그러나 현재 my sister가 아니다. 그 다음에 he talks. 그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As if he had finished the work by himself. 마치 그가 언제 그 일을 혼자 마무리한 것처럼
그렇죠. 과거에 자기 혼자 마무리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뻥치고 있다. 과거에 그런 행동 했던 것처럼 지금 뻥치고 있다. But he 그렇죠. didn't finish the work by himself. Didn't finish the work by himself. 오케이. 그래서 티나는 마치 현재 지가 my sister인 것처럼 행동한다. Tina acts as if she were my sister, but she's my sis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과거에 지 혼자 일을 마무리한 것처럼 지금 뻥치고 있다. If he had finished the work by himself, but didn't finish it by himself. 오케이.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은 우리가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시험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오답률도 높은 편이고요.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이나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싶을 때 지금 뭐뭐라면 됐습니까? 뭐뭐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고요.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쓰며 형태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인데 특히 be 동사라면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쉼표 한 다음에 주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뭐 if I were you I could do it 뭐 이런 식으로 너라면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나라서 내가 네가 아니라서 지금 못해 뭐 이런 형태로 쓴다.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 그래서 이거 문제풀이 할 때도 그렇고 설명할 때도 그렇고 언제라면 이란 말을 자꾸 해요.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뭐뭐라면 또는 현재 뭐뭐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텐데 부분도 마찬가지. 언제 텐데, 현재 뭐뭐 할 텐데, 또는 미래에 뭐뭐 할 텐데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동사의 형태는 과거인데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라는 게 가정법 과거에서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직설법 현재 또는 미래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얘기 나옵니다. if 절 속에 if가 있는 덩어리 if 뒤에 있는 주어동사의 비동사는 were 써야 된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문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I인 경우에는 if I was는 틀리긴 했어. 근데 if he were 해야 되는 상황에선 if he was도 쓰이긴 합니다. 요즘은. 됐습니까?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I couldn't call him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직설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설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는데 직설법 설명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내가 언제 모른다면 그렇죠. 현재 모른다면 그의 전화번호를 현재 모른다면 I couldn't call him. 언제 그에게 전화 못할 텐데 현재 전화를 못할 현재 모르면 현재 못할 텐데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f가 없어지고 if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and를 아 so를 넣어볼까? if가 없어지고 여기다 so를 넣으면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so I couldn't call him.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버려?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과거에 몰라서 과거에 전화를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 없어지고 별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언제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모른다면 현재 전화를 못할 텐데 그러나 언제 뭐 하기 때문에 언제 뭐 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뭐야? 언제 뭐 현재 알기 때문에 언제 뭐 할 수 있다 없다? 현재 전화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as I know, because I know his phone number 여기에 언제 안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언제 전화할 수 있대? 현재 전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she were rich 그녀가 언제 부유하다면
현재 부유하다면 she could buy a boat. 그녀가 언제 텐데? 일 텐데. 보트를 살 수 있을 배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언제 어떻지 않다는 얘기야? 하지 않아서 현재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모른다면 전화 못할 텐데야. 현재야 분명히 생긴 건 과거인데. 그래서 현재 모르면 현재 전화 못할 텐데. 읽어볼까요? If I didn't know his phone number, couldn't call him. But as I know his phone number, I can call him. 현재 알고 있어서 현재 전화를 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부자가 아닌데 현재 부자라면 현재 살 텐데 그러나 현재 부유가 아니라서 현재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Rich, she could buy a boat, but as she is not rich, she can't buy a bo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봐라. 어쩌고 저쩌고. 여기 석시드가 있는데 석시드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아 그래 성공적인이야? May not be succeed인가? 성공하다죠. 그렇죠. 그럼 얘 형용사형이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명사형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차피 고일 때 주의해야 될 거니까 미리 좀 찾아보면 succeed가 이 뜻으로 시작하는 우리말이 있어. 개, 이런 뜻도 있어. 아니, 뭐, 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cceed가 개 사전 찾아보고, 성공하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 없이 무슨 개로 시작하는 무슨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이는지 이 뜻으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형용사형도 좀 달라져요. 고일 때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 모르면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J가 생긴 게 뭐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네. J가 다른 알파벳 중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I하고 비슷해요? 어, 그렇죠. I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얘가 이렇게 발음하다니. 라는 생각이 될걸? 얘는 주도는 아니야, 절대로. 주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 부모님한테 배워야죠. 술 마시는 예법. 오케이. 그 시에 보니까 건축가가 뭔 것 같아? 아치텍. 이거 하다 봐라. 끝까지 해. 사내 자식이. 아 이거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이야. 그렇지. 사내 자식이 이런 말 아니야. 아키텍트. 아키텍트. 스쿨처럼 CH가 큰 소리 납니다. 아키텍트. 아키텍트. 이걸로 건축은 그러면 뭔지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겠죠. 건축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가는 아키텍트인데 건축은 뭔지. 오케이. 뭐 이거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아키라는 말과 텍트가 합쳐진 말인데 텍트는 지금의 테크놀로지의 뜻이고요.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아키하면 가장 높은 이란 뜻입니다.
최고의, 가장 중요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시너리 보이네요. 시너리 대신에 뭐 V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고 또 S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고 그렇죠? 시너리. 예. 이거보다 좀 짧은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프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C의 2번하고 3번은 뭐도 해와라. 직설법도 생각해오세요. C의 2, 3번. 오케이. 그 다음 as if 가정법 과거도 있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s if는 어떻게 해석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예? 아, I wish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어? 예? 왜 이렇게 됐지? 빼먹었나 보네? 73도 없고 74도 없네. 그래 어차피 왜 I wish가 안 나와 하고 있었대. I wish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야 저 혼합가정법도 안 나왔네. 그렇다면 응급처치를 좀 해야 되겠네. 자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형태는 if had pp죠. if 주어 had pp가 일단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만약 과거에 뭐뭐 였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형태가 좀 조심하라 그랬고요.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것들, could have pp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였다면 과거에 뭐뭐텐데 라고 해석하고요. not 있는 경우에 뭐 다 과거에 아니었으면 과거에 뭐 어쩌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f I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뭐 비슷한 거죠? 뭐 맨날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과거에 제 시간에 나섰더라면,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내가 언제 텐데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as I didn't leave the house on time, 내가 언제 집을 제 시간에 나서지 않아서, 과거에 제 시간에 나서지 않아서 내가 언제 뭐 했다? 기차를 놓쳤다. 됐습니까? 그래 첫 번째 문장, 과거에 제 시간에 나섰으면 과거에 놓치지 않았을 텐데.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여기에 wouldn't have pp 특히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so가 들어가면 전혀 하는 얘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내가 대과거에 제 시간에 집을 나섰다.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았었다? 기차를 놓치지 않았었다. 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완전 다른 얘기가 된다. 과거에 제 시간에 떠나지 않아서 제 시간에 가지 못 도착 못했고 기차를 과거에 놓쳐버렸다. 그래서 진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있었던 거 뭐? As I didn't leave the house on time, I missed the train. 내가 과거에 because I didn't leave the house on time, I missed the train. 기차를 놓쳐버렸다. 오케이. 과정법 과거 완료다. 오케이. 뭐 regret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어드레스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여기서는 어드레스가 당연히 여러분 중학교 수준이니까 주소겠죠. 근데 give an address 할 때는 이게 주소를 주다란 뜻 말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어드레스가 이런 뜻도 있구나. 기브 언 어드레스는 give a speech 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나를 과거에 격려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과거에 뭐 못 끝냈을 텐데. 뭐 이것도 쭉 보입니다. 격려하다가 뭐죠? Encourage. Okay. 그러면 courage가 뭔지 궁금하네요. Courage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n sale하고 for sale하고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었죠? 뭐가 다른지. on sale과 for sale이 뭐가 다른가? 만약 내가 에반을 보았다면 그의 스마트폰을 돌려 주었을 텐데. 퍼니쉬 알죠? 퍼니쉬? 퍼니쉬? 퍼니쉬 몰라요? 퍼니쉬 먼트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IVC 가정법은 IVC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IVC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고, 형태는 뭐 I wish I were you 라든지 I wish I could sing well as well as you, 이런 식으로 동사 과거형 또는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하고,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너이기를? 현재 너이기를. 현재 노래를 잘하기를. 하지만 I am sorry I am not you. I'm sorry that I'm not you. I am sorry that I can't sing well. 그래서 직설법 뭐로 바뀐다? 직설법 현재로 바뀐다.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I wish I had been there before.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내가 언제 거기 가봤길? 과거에 거기 가봤길. 과거에 거기 안 가봐서 후회한다.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I wish I would have caught the bus. 뭐 could have가 낫겠다. I wish I could have caught the bus. 그래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하기를? 과거에 그 기차를 탈 수 있었기를. 맞습니까? 그래서 직설법 I wish I had been there before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야, I was sorry야. I am sorry that I didn't, I mean, wasn't there before. 거기에 과거에 안 가봐서 현재 후회한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I wish I could have caught the bus. I am sorry that I am sorry that I couldn't catch the bus. 과거에 못 타서 현재 후회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뭐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할 때는 현재 바란다, 현재 뭐뭐이기를, 그런데 현재 그게 아니라서 후회한다 라는 의미까지 쭉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I had a big car. 오케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큰 차를 가지고 있기를? 현재 큰 차를 갖고 있기를.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좀 그래 유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바란다, 현재 큰 차를 갖고 있기를. I wish I had a big car, but sorry that I don't have a big car. 됐습니까? 여기에 I wish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과거에 큰 차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 I wish가 들어가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 갖고 있지도 않는 게 돼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현재 뭐 우리끼리 해석은 현재 바란다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 그러나 현재 후회한다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I wish he had seen the TV program. 내가 언제 바랍니까?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TV 프로그램을 보기를? 과거에 봤었기를. 아, 그 TV 프로그램 그가 봤어야 됐는데 내가 나왔는데 못 봤네. 됐습니까? 그래서 I am sorry. 내가 현재 유감이다. 그가 언제 안 봐서? 과거에 안 봐서. 아, 과거에 안 봐서 유감스럽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바랍니다. 그가 과거에 봤었기를. He had seen the TV program. But I am sorry that he didn't see the TV program. 과거에 안 봐서 현재 좀 그래. 유감이야. 오케이. 요새 비디오 레코더 이런 거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 그렇죠. 없겠죠. 그냥 다만 뭘 가지고 싶어 합니까? 아이폰을 갖기를 원하죠. 됐습니까? 더 좋은. 아이폰 가격이 이제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은데? 오케이. 가성비가 떨어져. 나도 옛날에는 아이폰 많이 썼는데 글쎄 그가 그 돈을 주고 그거를 뭐 물론 보안이라든지 이런 건 좋긴 한데 선생님 감성 있잖아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travel the world 명형부 해보면 되겠는데 뭐 이 정도는 중수함인데 뭐 껌이죠. 명형부 해주시고요. 뭐 스쿨 데이즈가 뭔지는 충분히 추측 가능할 거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은 이거 오픈 있잖아. 아 이구나. 아 여러분들 때문에 플루언트 맞구나. 플루언트 오픈하고 같은 말인데 F로 시작하는 말 이제 고1 때 많이 만날 거거든요. 오케이. 오픈하고 동의어 또는 유의어 중에서 F로 시작하는 거 한번 조사해오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펜드 나온 김에 그거 궁금한데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라는 수거 이거 이 문제랑은 관계없지만 뭐뭐 하는데 A를 쓰다가 뭐였더라? 뭐라고요? 스펜드 A doing 이었죠. 'Don't spend your money buying useless things' 하면 되겠죠. 'Don't spend your money buying useless things' 방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쓸데없는 물건 구입하는데 돈 쓰지 마라. 그러니까 'Don't waste your money' 내가 이탈리어를 언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인지 뭐 그렇죠. 그가 언제 안 샀으면 좋았을 텐데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건 알죠? 언제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선생님 저거 뭐야 73, 74 끝에 뒤쪽에 있는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 조용히 앉아갖고 저 선생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지 말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